도착했어요. 분명 여기 어딘가에 밀리아가 있을... 그보다 밀리아는 무사히 약을 구했을까요? 아직 카셀과 라츠도 우리를 기다리느라 걱정이 많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 근사... 네, 맞아요. 그래서 브랜던 아저씨를 대장 들었어요? 밀리아가 이 근처. 안녕하세요. 브랜던 씨인가요? 밀리 씨. 에? 꼬마 아가씨도 키 크는 약이 필요한가? 네. 키 크는 약이. 그러고 보니 아까 금발의 기사 아가씨도 비슷한 말을 하던데. 역시 이렇게 쉽게 해결될 리는 없겠...
저기요, 응유시인 씨. 혹시 금발의 비바나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아, 이곳에도 펭귄 투상인이 있군요. 안녕하세요, 펭귄투 상인 씨. 저희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금발의 기사가... 건방지군! 이 거상 다타피님에게 함부로 질문을 하다니! 맞아요, 그 정어리! 아니, 그 사람이에요. 이름은 밀리아고, 우리의 동료예요. 그럼... 아니, 브렐란에서 악마는 벌이가 별로야. 그래서 이대로는 계산이 안 맞아. 그치만... 이러다가 너 저기 성문 밖에 돌아다니는 티나를 몇 마리 여행자님, 활약하시는 말썽꾸러기 티나 대장, 여기에요. 고생했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아, 일행분도 오셨으니 이제 설명을 시작할까요? 아니요. 저희는 동료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요. 그야말로 오로라 여신이 대륙에 내린 이런 믿지 못... 대장, 이 에르나 꽃만 있으면...
어서 오세요. 에르나의 기적을 참 좋아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감쪽같이 나을 거예요. 어? 에르나 사이에 드물게 핀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보셨... 어떤가요? 이 씨앗이 꽃을 피우는... 유린이 씨 숨소리가 거칠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겠죠? 아, 기사님이라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쌍둥이 풍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네? 기운이 없는 밀리아라니... 설마... 엉뚱한 생각을... 여기가 쌍둥이 풍차 맞죠? 여기에도 밀리아는 안 보이네. 먼 바다를 건너온 품질 좋은 상품들이 하긴 그 풀죽은 거의 불가사리들 던져 엿듣다니. 게다가 분명히 도적이라고 했어요. 이봐, 내가 지금 그런 사소한데 신경 쓸 겨를... 이게 다 저 티노놈들 때문이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야생의 티노들을 혼내주... 아, 그리고 가는 김에 티노가... 저기요, 사나운 티노들은... 기사는 모르겠지만 더럽고... 두들! 그놈의 두들! 그... 티노 녀석들... 여기보다 사납네요. 대장도 털이 뽑히지 않게 조심해요.